최근에 서울 집값 못지않은 비싼 경기도 도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서울 집값 따라잡은 경기도 도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따라잡은 경기도 도시 1위부터 9위까지. 9위 화성시 동탄. 서울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인 동탄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수도권 지역에 갭투자가 막혀 제2의 수원으로 불리는 동탄에 10억원대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SRT, GTX 등 지하철 개통과 집값 상승에 더불어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동탄 아파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8위 인천 청라 송도. 다른 경기도 신도시들 중 서울과의 접근성이 단점인 청라는 9호선 강남 직행열차와 7호선 개통, GRT, BRT,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효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위 용인수지. 용인수지구는 위로 판교, 아래로 수원, 옆으로 분당 사이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고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과 대규모 유통단지 개발의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위 남양주 별내. 별내는 4호선과 8호선, BRT와 GTX, B까지 쿼드라 역세권과 동서고속철까지 경기 동부권 최고의 교통 호재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만 제곱미터의 경기 동부권 최대 상권인 메가볼 시티 개발과 파라곤 스퀘어까지 완공되어 별내 카페 거리와 연계된 대규모 상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5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가산동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또한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KTX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개발과 교통의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4위 경기도 구리시. 서울 망호동과 구리시까지의 거리는 택시 기본요금 수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구리는 6호선과 8호선의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의 중앙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3위 경기도 하남시. 하남 최고의 랜드마크인 스타필드는 강남 수서동까지 12분 거리인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남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5호선 개통의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고 미사와 위례 등 신도시들이 하남 집값 상승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 판교. 판교는 서초동과의 거리가 10km 미만으로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초대형 기업들의 사업과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되므로 판교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위 경기도 과천. 입지적으로는 경기도라고 하지만 서초동과 택시 기본요금 수준으로 강남권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IT 기업들이 들어설 또 다른 큰 호재가 있습니다. 변화, 코로나, 부동산 규제, 정권 교체 등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수도권 집값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정권을 잡아 경제도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화되길 기원합니다.